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제4회 별빛 여울축제가 개최됐습니다. 음악과 미술, 영화 등 종합예술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됐는데요. 정우선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30일 의정부예술인 총연합회는 예총 잔디광장에서 제4회 별빛 여울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별빛 여울축제는 의정부시 예총 소속 국악, 무용, 문인, 미술, 사진, 연예, 음악, 영화의 전문 예술인들이 만들어낸 예술의 총집합입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 한마당입니다. 오늘도 시민들이 아주 행복해하시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이 축제가 내년에는 더 성황리에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하는 그런 축제를 만들고 싶습니다. 축제는 30일 저녁을 시작으로 이틀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의정부시가 행복한 문화도시로 발돋움하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모일 수 없어 답답하기만 했던 시간들을 춤으로, 음악으로, 신앙송으로 풀어내는 모습입니다. 각 지부의 역할을 충실히 해서 이번에 다채롭게 준비를 했습니다. 시민들이 워낙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성황리에 일부 행사를 잘 마무리를 쳤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다채롭게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연이 펼쳐지는 넓은 광장에는 사진, 미술, 시화 등 전문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풍요로운 가을의 기분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상품도 넘쳐 풍성한 가을을 닮은 축제로 시민들은 즐겁기만 합니다. 지역사회 문화 향유와 이웃의 행복을 위해 애쓰는 예술가들의 손길이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